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윤영빈의 하이키친 영등포 시장점입니다. 영등포 시장역 2번 출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 건물로 들어가셔서 직진 후 왼쪽으로 꺾으시면 하이키친 바로 나옵니다. 참고로 하이키친은요 배달도 가능하고요 가성비도 정말 좋습니다.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밀키트부터요 반찬, 냉동식품, 육류, 수산물, 아기간식, 주전부리 등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시간 안내입니다. 무인 운영도 하고 있어서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같이 둘러보시죠. 조명도 밝고 정말 깨끗하게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보니까 윤영빈님께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즉석 조리식품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볶음밥, 막창, 닭강정 종류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맛있겠죠? 이쪽은 다양한 간식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국이나 탕 종류의 밀키트도 있고요. 그 유명한 돼지국밥도 있습니다. 이쪽은 육류와 수산물, 그리고 캠핑 음식 종류별로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수산물이 깨끗하게 전처리 되어 있어서요 요리를 잘 못하는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파스타도 있네요. 이쪽은 다양한 육류들이 있고요 육류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도 있고요 한국인의 소울푸드 삼겹살도 있습니다. 캠핑용 음식도 있습니다. 팩으로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요 캠핑 가시기 전에 여기서 캠핑 음식하고 육류들 구매하셔서 캠핑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캠핑이 대세죠. 옆에는 다양한 종류의 건어물도 있었습니다. 이쪽은 반찬과 밀키트가 진열되어 있고요 밀키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찌개, 찜닭, 누룽지탕 등 다양한 종류의 밀키트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가성비도 좋더라고요. 어묵탕, 우동, 닭발 등 정말 없는 게 없었습니다. 전부 다 먹고 싶었습니다. 이쪽은 다양한 밑반찬들이 있었고요. 밀키트를 구매하면서 반찬도 같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죠. 종류도 웬만한 반찬 전문점 못지않게 다양했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치도 있고요.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김치는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 계산하실 때 이렇게 직접 하셔도 되고요. 직원분이 계시면 직원분에게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무인 계산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바코드 찍고 계산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밀키트 준비했고요. 이제 저와 함께 밀키트 조리하러 같이 가시죠.
짜잔, 이렇게 밀키트 조리 완성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침이 흐릅니다. 정말 맛있겠죠? 흑마늘 품은 흑심 찜닭.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요, 잡내도 하나도 안 나고요, 야채들도 신선하고 닭의 질도 정말 좋아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맛집에서 판매하는 찜닭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당면. 푸짐한 해물 누룽지탕이고요, 얼큰하고 든든한 국물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해산물들도 정말 신선했습니다. 바다의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해산물도 있고요, 또 고소한 버섯도 있어서 정말 든든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늘쫑 무침도 같이 곁들여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렴하고 양 많고 정말 맛있는 윤영민의 하이키친 강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